오. 야, 너네 핸드폰 비가 이게 어머. 이게 얼마야? 12만 원이나 나왔어? 야, 오미키. 리오니 거는 28만 원 나왔어? 어머. 너 이게 뭐야? 소액 결제. 뭘 결제한 거야? 폰으로 뭘 많이 샀네? 꽃집에서 장미 샀어? 야, 무슨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해?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해달라 했잖아. 야, 무제한이 얼마나 비싼데? 너 아이폰 사달라고 해서 그렇게 비싼 것까지 사줬는데 요금까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고? 지금 내 데이터로 유튜브 영상 몇 개만 봐도 다 끝나. 아유, 안 되겠어. 너네 맨날 주구장창 유튜브 보고 틱톡하고 폰 압수야. 안 돼. 폰만 그렇게 주구장창해서 안 되겠어. 제발. 압수! 누나, 이제 우리 어떡해? 침착해, 침착해.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. 전략적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자. 아무 놀이나 막해.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. 아무렇게나 춤춰.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. 뭐야 이게? 아무거나 잡기 놀이. 오, 오. 짠! 이거 봐, 배. 오, 오. 누나는 뭐 접고 있어? 난 학. 그거 어려운데. 정말 어려운 작업이야. 좋아요. 와! "나는 한가로이 무리를 떠다니는 나그네 배입니다." 어, 저기 학이 나라고 오는군. 학아, 나랑 같이 놀자. 어? 배야, 안녕? 여기서 뭘 하고 있어? 난 한가로이 날씨를 즐기고 있지. 넌 왜 혼자 있어? 주인이 날 묶어놨는데 허술하게 묶었는지 끈이 풀려서 물에 두 둥씩 떠내려왔지 뭐야. 아, 넌 외롭겠구나. 그나마 핸드폰이 있어서 덜 심심했었는데 지금은 엄마한테 뺏겼어. 폰이 없으니까 시간이 잘 안 가. 누나, 불을 너무 하고 싶어. 안 돼. 우린 이 위기를 이겨내야 돼. 아무 놀이나 막해.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. 아무거나 우리는 저 핸드폰을 찾아야 한다. 우리는 폰압당한 핸드폰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. 스트레스 받아. 먹는 걸로라도 풀어야지.
보고 싶었어요. 아유, 우리 손주들 잘 지냈니? 우와, 할머니 폰 아이폰 11이네요. 응? 할머니 최신 폰 아니면 안 써. 할머니 얼마 전에 에어팟도 샀다고 하지 않았어요? 응? 에어팟? 에어팟 프로. 이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더라고. 우와, 부러워요 할머니. 할머니 인싸춤도 잘 추죠? 할미가 좀 춤 좀 추지. 리온이도 요즘 댄스 연습하는데 할미한테 도전장을 내미는 거냐? 그래도 제가 훨씬 어린데 할머니보단 잘하지 않을까요? 어허허, 우리 손주 연륜을 무시하면 안 된다. 음악 주세요. 할머니 잘한다. 리온이 잘한다. 할머니 잘한다. 리온이 잘한다. 잘한다. 할머니 잘한다. 저 폰 앞당에서 할머니 폰으로 댓글 쓰고 있어요. 힝. 비키야, 리오나. 얘들이 태권도 학원에서 아직 안 왔나? 아우, 얘네가 어디 간 거야? 핸드폰이 없으니까 내가 더 답답하네. 응, 여보세요? 설아야, 여기 비키네 아줌마인데 혹시 비키랑 같이 있니? 네? 비키 저랑 같이 없어요. 응, 같이 없어? 알겠어. 네. 아이씨, 정말 어디 간 거야? 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. 너네 집도 그러니? 우리 집? 우리 집은 얼마 안 나와. 어떻게? 다 알뜰폰 쓰거든. 알뜰폰? 응, SK 알뜰폰. 응. 그냥 유심만 끼면 아무 폰이나 다 쓸 수 있어. 우리 애들은 핸드폰비 만 원도 안 나와. 어머, 진짜? 그거 어디서 살 수 있어? 자, 여기. 우와! 우와! 그래도 너네 그렇게 핸드폰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. 오비키는 평균 80점 이상, 오리온이는 평균 60점 이상 안 나오면 다시 폰압. 네! 알겠습니다! 네! 충사! 우와, 부러워요 할머니.